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와 재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할 것을 시사했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선영 기자. 네, 윤선영입니다. 우선 한덕수 후보 청문회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? 네, 10시에 열렸던 청문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. 이들 두 당은 자료 제출이 부실함을 거듭 비판하면서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했고요. 국민의힘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문회 날짜가 다시 잡힐 예정입니다. 다만 일정 지연 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청문회법을 지키긴 어렵게 됐습니다. 그런가 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는 부동산 세제, 재건축 규제 정상화와 완화를 언급했다고요? 네,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 후보는 종부세의 정상화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. 추 후보는 종부세의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이 되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관련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돌려놓고 100%로 높아진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. 추 후보는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시사했는데요.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규제에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.